거다 막 이러면 그냥 계속 하늘 뚫어가지고 길을 내는데 22년 걸렸지만 너 뛰고 와 아 그런다 잠깐만 아, 선생님 같이 가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길이 있어요. 거기 독일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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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가시면 보여. 화장실 뒤에. 한국식 예불을 그 3기를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거룩한 부처님께 위합니다. 거룩한 가르침에 길을 나서기 때문에 우리 큰 스님과 함께 천수경을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.
우리 성지마다 읽을 경전을 모습 편집해서 왔는데요. 장소나 환경 접근 우리 사바 소리 우리 마 소리 소리 사바 우방내 왜 아니니 심진난 남산만다 대부분 가지셨을 거예요. 아마 그것은 이심전심 그게 용기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어떤 성지에 가서 또 다른 또 꼭 내가 평생 유지하고 어쩌면 제세생 불사다.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 우리가 거룩한 약천사 법당을 짓는 마음도 불사. 기행문 그것이 세계 3대 그 기행문으로 적혀 있습니다. 스님의 그 기록문으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면 부다가야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 갔더니 가니까 무슨 이거 뭐야 이거 40리를 가니 꿈을 넣대요. 그 분배하지 말라고. 그래가지고 인육 여기 보면은 초기 승가 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습니다. 저 여기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. 지금 아예 정문도 만들고 해서 완전히 그 동네의 영웅처럼 해놨는데 거기 잠깐 진행할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산업비행기 안에서 영화 안에 다큐멘터리에 거기 그거 나왔. 여기에 다 포장해놨습니다. 다 닦아놨는데 우리 그냥 영치산 대나무가 많았고 우리 기사님들이 얼마나 진짜 그 유명한 대학교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보세요. 빵빵대 다 되죠? 또 드리대 무조건 여기 바깥에 공부하시고 시내 좀 통과되고 나면은 오늘 가는 곳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. 무게 그 길이 체보가 말씀드릴게요. 길어요, 엄청 길어요. 방에 서랍 보시면은 결혼 여러 그래서 비사라왕은 항상 그래서 일정 주변에 역. 여기에서 우리가 그 빈비사라왕하고 내가 저 창문으로
그 영중산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창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. 깜깜하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.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